반갑습니다. 이번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 아이슬란드, 벨기에 브뤼셀 여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암스테르담에서 4박 5일 머무른 다음에 아이슬란드 가서 아이슬란드에서 12박 13일, 마지막으로 벨기에 브뤼셀에서 1박 2일 일정으로 여행할 계획입니다. 암스테르담하고 브뤼셀은 혼자 여행하게 되었고요. 아이슬란드는 친구들과 함께 렌터카 여행을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제가 이번에 대한항공 비즈니스를 왕복으로 발권을 했어요. 그래서 여행의 시작과 끝을 다른 때보다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제 인천공항으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천공항 2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제가 버스에서 거의 기절하다시피 자서 눈을 떠보니까 공항에 도착해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루하지 않게 공항까지 온 것 같습니다. 지금 7시 반인데 제가 비행기 탑승 시간이 10시 반이에요. 그래서 시간도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안에 들어가서 체크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비즈니스를 타기 때문에 김해공항에서 누릴 수 없는 혜택을 누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속 카운터가 A 카운터로 따로 돼 있어서 A 카운터 가서 수속한 다음에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제 옆에 누구 있나요? 네. 네, 오늘 탑승 게이트는 252번 게이트, 라운지는 옆에 바로 있네요. 253번 라운지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공항 안이 엄청 덥습니다. 와, 땀을 엄청 흘렸는데 라운지 가서 샤워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마티나 라운지 가려고 그랬는데 마티나 라운지 줄이 지금 엄청 길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대한항공 라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음식이 마티나가 훨씬 더 맛있어서 비즈니스를 타도 마티나 라운지를 가거든요. 그런데 오늘은 줄이 너무 기네요. 여기 보시면 면도기도 있고 칫솔 치약도 있고 변기도 있어서 따로 화장실 왔다 갔다 하지 않고 편하게 샤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샤워해 보겠습니다. 공항이 너무 더워가지고 땀을 너무 많이 흘렸습니다. 마지막으로 바디로션 바르고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샤워 다 하고 캐리어 사러 가고 있습니다. 제가 스쿼트 하다가 허리를 다쳤는데 아직 다 안 난 것 같아요. 아까 샤워할 때 허리를 숙이니까 허리가 엄청 아프더라고요. 그래서 배낭을 못 메일 것 같습니다. 캐리어를 기내용으로 급하게 하나 사도록 하겠습니다. 캐리어 하나 샀습니다. 다시 라운지 가서 음식 먹도록 하겠습니다. 대한항공 라운지가
원래도 먹을 게 좀 없었는데 오늘 치킨 먹으러 왔거든요. 예전에는 치킨이 있었는데 지금은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메뉴가 제 기준에서는 좀 더 이상해진 것 같아서 다음부터는 마티나 라운지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치킨 대신에 해시브라운이 새로 생긴 것 같아요. 그런데 비교했을 때 치킨이 훨씬 맛있거든요. 그래도 왔으니까 맛있게 먹겠습니다. 샤워 시설은 마티나 라운지보다 대한항공이 좋습니다. 다음에는 샤워하러 와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이 너무 맛이 없어서 마티나 라운지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줄이 없어서 바로 들어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세요. 마티나 골드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복죽하고 어묵탕하고 약과 디저트, 김말이, 스크램블 가져왔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확실히 대한항공 라운지보다 먹을 게 많습니다. 그리고 훨씬 깔끔하고 사람이 없어서 좀 더 편하게 식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음식 맛있게 먹고 비행기 탑승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곤합니다. 한숨 자도록 하겠습니다. 다행히 옆에 아무도 안 앉아서 매우 좋습니다. 어메니티는 이 안에 들어있는데 핸드크림하고 바디로션, 립밤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립밤이 없어서 립밤을 하나 살라 그랬는데 생겨서 아주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기내식을 사전 예약을 했는데 사전 예약이 인천에서 출발하는 거는 되고 암스테르담에서 다시 귀국할 때는 사전 기내식 주문이 안 되더라고요. 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인천에서 출발하는 편을 통해서 사전 예약을 해야지만 먹을 수 있는 기내식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님 안녕하세요. 인사 드리려고 왔습니다. 오늘 사무장입니다. 질문해 가십시오. 감사합니다.
아직도 7 시간이나 남았습니다. 라면 주문해서 하나 먹도록 하겠습니다. 중간쯤 온 것 같으니까 주문할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진라면하고 신라면 중에 선택하실 수 있는데 저는 진라면을 더 좋아해서 진라면으로 주문했습니다. 샐러드가 먼저 나와서 샐러드를 먹는데 아무 맛이 안 납니다. 지금 한국 시간으로 10시인데 한 하루 이틀 정도는 시차적으로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암스테르담에 도착했습니다. 이제 숙소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차 타고 갈 거고요. 여기 머신에서 티켓 발 꺼냈습니다. 그럼 기차 타러 출발하겠습니다. 암스테르담 센트럴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이번에 저렴한 호스텔 예약했는데 1인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1인실 1박에 10만원 정도의 예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센트럴역에서 배를 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배를 찾아서 가보겠습니다. 안내에 따르면 24시간 무료 셔틀 페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위치를 잘 몰라서 물어보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저거 같은데. 일단 지금 제가 캐리어가 두 개여서 건너간 다음에 다시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출발하는 데가 있어서 탔는데 맞겠죠? 만약에 아니면 다시 돌아오는 거 타면 되니까 한번 가보겠습니다. 배를 잘 타서 한 번에 제대로 왔습니다. 제가 예약한 호스텔 이름은 클링크 누르드라는 호스텔이고요. 바로 지금 앞에 있습니다. 빨리 들어가서 체크인 하겠습니다. 제가 배정받은 방은 320번 방입니다. 자, 혼자 묵기에 딱 좋은 사이즈입니다. 뭐 수건 안 준다 그래가지고 수건 챙겨왔는데 수건 주네요. 아이, 고마워라. 화장실도 너무 깨끗하고 좋습니다. 예약 잘한 것 같습니다. 1박에 10만원에 예약을 했는데 암스테르담이 호텔 가격이 비싸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런데 저렴하게 잘
예약한 것 같습니다. 암스테르담 처음 일정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은 뮤지엄 데이입니다. 그래서 9시부터 예약을 해놔가지고 아침 일찍 일어나야 되거든요. 그럼 빨리 자도록 하겠습니다.